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17회에서 숭류간의 친형 숭젠쥐는 이 같은 조직의 류더이 부하와 시에귀 왕을 죽입니다. 류원시안이 계략에 의하면 이젠 경찰들과 마샨족의 조직에서 리이테를 의심하고 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왠지 조용합니다. 왜냐면 이 류더이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는 시에귀 왕의 죽음을 조직에도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이거는 리테의 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뻔하게 사람을 죽여? 이거 다른 조직에서 벌인 짓이 확실한데 살인 현장은 흔적도 없고 너무나도 깔끔하다. 이건 필경 킬러들을 고용하여 저지른 짓인데 가나. 이건 다른 조직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수작이네. 그럼 신고해서 킬러들을 잡아도 아무 소용 없잖아. 뒷배경까지 잡으려면 일을 크게 만들어 한꺼번에 잡아야 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 행동들은 이렇게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됩니다. 이 다른 조직에서 한 짓이란 걸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보스인 마샨조한테 일러야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에귀 왕의 가족들과 이 친분 있는 모든 사람들 수십 명을 동원하여 흰색 옷에 이 흰색 머리띠 그리고 팔에는 흰색 천띠를 두르고 길에서 시위 행진을 합니다. 제일 앞에는 4명의 남자가 시에귀 왕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이렇게 메고 다녔으며 이 뒤에서는 여자들이 아이고 우리 시에귀 왕이 억울하게 죽었네 아이고 우리 시에귀 왕 아주 이렇게 통곡하며 다닙니다. 그 시위 행진은 아주 웅장했답니다. 이 꽹과리에 쟁을 울리며 흰 천 조각을 하늘에 막 휘달리면서 우리 정부 시청으로 가고 있었죠. 이 지나가는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일은 커졌습니다. 그 시위 행진은 시청까지 도착하였고 이때 그걸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샨저우입니다. 그는 그때 새로 뽑은 이 60만 위엔짜리 볼보차 뒷좌석에 척 앉아서 기분 좋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 앞에 가득 모인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어? 저거 뭐지? 가만, 저거 류이또이 아냐? 저 녀석 저기서 뭐하는 거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든 마샨조는 류이또이한테 전화합니다. 야, 너 뭐냐? 뭐하는 짓인가는 모르겠고 빨리 멈춰! 애들 빨리 해산시켜! 아니, 그게 아니고 형님. 내 부하 시에귀 왕이 살해당했는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다른 조직에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 짓 같아서요.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면 괜히 뒷배경까지 싹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야, 그 뒷배경 잡느라고 뒤지면 우리도 나와! 빨리 그만 안 둬! 마샨조는 류이또이를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시위 행진을 굉장히 그 진행할 때 이 관중들 중에는 기자들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자들이 쓴 기사가 엄청나게 퍼져갖고 이젠 정조 정부에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허난성 성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한번 수사하라고 말이죠. 정저우 시정부면 이 류원시엔이 좀 어떻게 막아보겠는데 성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아무리 뭐 정저우 시장이라도 꼼짝 못하고 받들어야만 했죠. 한국으로 치면 이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시장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이 한 개 당만 집권하니 그 계급이 그냥 한 계급만 높아도 그 명령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허난성이 경찰서에서 조사해보니 정조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숭류건이란 능마가 있는데 이 능마 이거 영향력이 엄청나서 정계 쪽에 능한 사람도 많답니다. 그래갖고 두 번이나 잡혔다가 풀려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003년 1월 13일 숭류건은 흑사회 성질을 띠고 있다는 판정이 났고 이어 성에서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정조로 보냅니다. 그 소식은 류원시엔도 알게 되었고 숭류건한테 알려줍니다. 그래? 얼마면 돼? 류원시엔은 어이가 없어합니다. 이게 무슨 세상인데 아직도 돈으로 막으려고. 이어 류원시엔은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도망쳐 사라집니다.
숭류건은 허공산에 불러 천만위엔을 갖고 성에서 파견한 사람을 찾아가서 잘 좀 부탁해랍니다. 하지만 허공산은 돈을 갖고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가 이거 뭐 천만위엔을 갖고 튕긴 건가요? 아닙니다. 얘네 4대 보스 중에는 얘가 돈이 제일 많아요. 그는 그 조사관을 찾아가 돈을 내놓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숭류건 조직은 몰랐죠. 이어 무식한 마셴쪼우 형님은 또 무식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수사관을 돈으로 매수가 안되면 죽여버리겠다고 설치됩니다. 야야 마셴쪼우야, 니는 나이를 처먹어도 자기 위치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렇게 변하는 게 없냐? 그 수사관을 죽이면 뭐 수사가 끝나냐?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오지. 야, 우리 생각 좀 하며 살자. 그리고 걱정 마라. 감옥에 뭐 한두 번 들어가냐? 요번에도 들어갔다가 우리 발로 멋있게 걸어나오게 될 거다. 하지만 요번에는 다릅니다. 그전에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 수사관은 정저우 경찰을 쓰면 불리한 방면이 많다는 걸 느끼고는 암행어사마냥 다른 각시 경찰들을 파견하여 100여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숭류건 조직에 대하여 대대적인 소탕을 진행하죠. 제 아무리 흔한 강바지고 수하의 부하가 몇백 명이 돼도 공산당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2003년 6월 24일 경찰들은 숭류건이 허화별장 앞에 매복해 있습니다. 경찰복을 안 입고 그 평민 옷차림으로요. 이어 숭류건은 자신이 아이와 와이프 그리고 누나와 함께 별장에서 나옵니다. 그 네 명은 별장 앞에 번쩍번쩍거리는 벤츠로 걸어갔고 이 와이프와 숭류건이 누나는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숭류건은 아이를 데리고 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곁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숭류건은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애한테 주는데 그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조용히 얘기합니다. 어이 숭류건, 나 사실 경찰이야. 이 지역은 이미 포위됐어. 알고 있어. 나 조용하게 협조할 테니 애들 놀래키지 마라. 숭류건은 그렇게 태연자약하게 잡혔고 마셴쪼우도 잇따라 잡힙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얘기 안 했죠? 네, 바로 왕정광입니다. 그도 세력을 엄청 키워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경찰에 잡혔답니다. 왕정광은 재판에서 재판관이 그 모든 살인은 당신이 직접 지휘하고 진행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냐? 뭐 그런 당연한 거 물어보고 있어. 숭류건 곁에 그 떨거지들과 내 밑에 있는 그 부하들 다 쓰레기다. 나 없으면 걔네 아무것도 못해. 나 진짜 아쉬운 건 숭류건을 못 죽인 거다. 만약 나한테 한 달이란 시간만 더 준다면 내 손으로 숭류건을 죽였을 텐데. 경찰은 나중에 모든 숭류건 조직원을 잡아들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2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여자도 속해 있답니다. 응? 웬 여자들이 흑사회 조직으로 잡혀있죠? 사실 그녀들은 바로 숭류건, 마셴쪼우, 허홍산, 왕정광, 장광민, 류츠은 등 이런 유명한 보스들이 마누라입니다. 이들은 남편들이 흑사회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이 은닉해준 은닉죄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판결받습니다. 결국 숭류건, 마셴쪼우, 왕정광, 沈建中, 장광민, 류츠은, 류원显, 毛海军, 陈华 등 9명의 그리고 그들 밑에 있었던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부하 5명을 더해서 14명이 총살받게 됩니다. 누군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넘버 3 허홍산이 사형을 받지 않고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서 감면받고 감면받아 지금까지는 2026년이면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21년이니까 또 5년만 더 지나면 출소하게 되는 거죠. 만약 2026년에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면 그의 나이 64세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97년부터 2003년까지 인구가 1억이나 되는 중국 허난성이 흑사회를 주름잡았던 숭류건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겠습니다. 새로운 장편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회에는 제가 전에 잠깐 얘기 드렸던 중국판 악마를 보았다의 사라진 부부에 대해서 이 단편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